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첨단 스테레오 코러스,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 재민이 코러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제 친한 동생 이름이 재민. 재민이거든요. 재민이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재민이 아니라 재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시. 네. 그래서 제시예요. 진짜 재민인데. 독특하네요. 최근에 앨범이 나왔어요. 네. 갑자기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멜론에서 재민이 검색하셔서 그렇습니다. 음악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첨단 스테레오 코러스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소스 오디오사의 재민이 코러스는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합니다. 클래식 모드에서 70년대 고전적인 코러스 페달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요. 듀얼 코러스에서는 두텁고 풍성한 사운드, 쿼드 코러스에서는 80년대 풍 떨림과 미묘한 렉 시스템 사운드의 특성을 재현한 이펙터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코러스의 믹스와 톤을 조절을 해서 연주자의 입맛에 딱 맞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또 뉴로 앱인가요? 네, 좋아하지 않는. 또 거기 뭐 또 한 몇백 개. 네, 뉴로 모바일 앱과 완벽 연동이 가능해서 매우 미세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요. 이게 코러스 페달이지만 뉴로 앱과 만나면 광범위한 페이저, 플랜저, 코러스 등을 또 추가적으로 그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 트레몰로와 파라메틱 이퀄라이저, 어드밴스 시그널 라우팅 등 다양한 변수를 조절할 수 있고요. 미디어 완벽하게 호환돼서 최대 128개의 프리셋 저장이 가능합니다. 소스 오디오는 리뷰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만약에 뉴로 앱 사용 자체가 확실히 좀 더 편리해지고 괜찮다라면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빨리 프랙탈과 캠퍼를 잡아낼 수 있는 녹음 장비로 가보는 게 어떤가. 그쵸. 왜냐하면 사운드적인 노하우가 충분한 브랜드거든요. 굳이 이렇게 페달에다가 자꾸 그런 앱을 해서 하기보다. 근데 틈새 시장 노리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은 앰프 쪽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 강자들이 나타났고. 이펙터 중에서 아예 디지털 성향, 그러니까 미디 성향이 강한 이펙터가 아닌 스테이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펙터 시장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술력을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거는 진짜 용두삼이고 계속해서 파기 시작해가지고 좀 더 심플하게, 좀 더 심플하게. 그쵸? 유저 프렌들리라고 그러거든요. 다르기 쉽게 제작을 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무섭게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아이폰에서 블루투스로 얘를 찾을 수만 있게만 돼도 그래서 정말 쉽게 달라지겠죠. 옮길 수 있게 되면은 그건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처음 이 소스 오디오 사이 걸 다뤄볼 때도 그랬지만 보세요.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3.5핀과 5.5핀을 연결해서 핸드폰에 연결할 수 있는 만들었어요. 근데 그 뭐합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어폰 구멍이 없어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스 오디오 빨리빨리 이 기술력을 가지고 갈 거면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 아직 조금 이게 그
모바일 그 발전이랑 약간 네. 좀 어긋났어요. 그쵸. 스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도 이걸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불편 아니 편하긴 한데 네. 좋아요. 아니 필드에서 언제 네, 그거하고 네, 앉아있냐고 네. 항상 저희한테 이것 때문에 뭐 까이죠. 사운드 들어보면 안 그런데 네, 컨트롤, 네, 컨트롤 부분부터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V DC 예, 아다프터로 전원을 공급하고요. 네. 두 개의 부가 두 개의 아웃풋, 스테레오 인풋 아웃풋을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풋2에는 동봉내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예. 스마트폰 내 뉴로앱과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뎁스 코러스의 깊이를 조절하고요. 네. 스피드 코러스의 스피드를 네.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코러스 시그널을 믹스를 하고요. 톤 이펙터의 톤을 네. 조절합니다. 모드 셀렉터 역시나 3단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듀얼 모드 듀얼 모드는 두텁고 풍성한 사운드의 코러스 네. 그다음에 클래식 모드는 70년대 고전적인 코러스 페달 사운드 마지막 쿼드 코러스는 80년대 풍의 떨림과 미묘한 렉 사운드 를 네. 재현을 한다고 하네요. 이 원 시리즈의 컨트롤이 다 통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노브 4개 칼라만 바뀌고 그쵸, 가운데 3개의 모드 이렇게 특징인 것 같아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그렇죠. 코러스의 기본이 되고 기준점이 되는 코러스들이 좀 있죠. 네. 아리온 코러스라든가 보스 네. 뭐 코러스 네. 알바네즈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프로비던스까지 있는 건데 과연 어떤 소리가 날지 네. 클래식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상계 공간계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사운드 자체가 아니 딱 그거잖아요. 딱 그 녹음실에서 맞아요. 딱 꽂고 여기다 이제 스테레오 딜레이 걸어가지고 소리 돌게 한 다음에 차라리 저는 쓸데없는 기술들 다 걷어내고 가격을 좀 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만드는 회사인데 다음 듀얼 네. 얼마나 좋아요, 저게. 좋아요. 네. 다음은 쿼드. 네. 이상계 이전에 저희가 이제 리버브도 리뷰를 해봤었고 딜레이도 리버브 리뷰를 해봤었는데 이 위상계랑 공간계 쪽 이펙터는 독보적인 사운드 영역을 구축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리버브는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만지기도 좀 네. 쉬웠던 것 같고 네. 이것도 좋네요. 그렇죠. 뭐 이제 좀 딜레이랑 한번 섞어 볼게요. 네. 네. 네.
아, 좋네요. 다음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약속만 드리고 언제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뉴로 앱을 연결해서 더 다양한 코러스 사운드, 페이저, 플랜저 사운드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인정합니다. 반쪽짜리 리뷰인 것 같고요. 나중에 한번 분명히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운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 이 제미니 코러스를 이용을 해서요. 윤총씨께서 연주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무리를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한다는 소스 오디오사의 설명이 허풍은 아니었네요. 맞아요. 소스 오디오가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이펙터 타임즈가 출범한 지가 좀 되긴 했어요. 뭐 짧다면 짧은데 오래됐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댓글도 많이 달리고 네네. 이제 뭐 기어 타임즈는 애청자분들이 꽤 많으시지만 네네. 이제 이펙터 타임즈도 조금씩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회사별마다 저희가 지금 크게 다루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뭐 크게 리뷰를 하게 되는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희가 늘 말하는 원플러, 뭐 제이로켓 오디오, 뭐 저기 소스 오디오도 요즘 그런 그쵸. 거 같고요. 그리고 뭐 저기 뭐 티시 일렉토닉도 이제 종종 나오고 뭐 그 외에는 이제 기타 등등이라고 약간 말씀드리고 근데 거기서도 뭐 최근에 이제 버즈비에서만 아마 리뷰했겠죠. 이제 다우니 프린스 네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회사마다 되게 색깔이 너무 명확하게 있는데 이제 소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위상계 공간계를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서 쓰셔도 뭐 그렇게 좀 돈 아깝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소스 오디오 제미니 코러스는 참 역시 소스 오디오는 공간계다 위상계다 뭐 실망을 시키진 않네요. 네. 잘 배합하셔서 잘 쓰시면 그리고 저 친한 동생의 이름이기 때문에
재민이다. 네, 재민이다. 재민이가 여자 가수고요. 재민이는요. 얼마 전에 싱글 앨범이 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드릴게요. 욕심쟁이 우후. 왜냐면 이미 완성됐어요.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은 완성된 이펙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에게는 사족처럼 느껴질 수 있는 기능들이 있죠. 물론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요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만 내도 하이엔드, 부티크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기와 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덤으로 다양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딱 싫다 하시는 분들도 위상기가 이 정도라면, 이 가격이 이 정도라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탑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욕심쟁이다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점수 한번 네.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아, 그렇죠. 그렇죠. 역시 형님과 저의 생각은 같죠. 이게 소스 오디오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약간 엎치락뒤치락해요. 점수를 잘 주려고 하다가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 이 기능적인 거 짜증나는데 라고 생각했다 소리 듣고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소스 오디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분들께 리뷰할 때 그 뭐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대한 많은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아 맞아 최근에 저 뭐 이제 그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레슨을 받고 싶다고.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애청자였는데 이제 저랑 이제 인연이 닿아서 네네. 같이 이제 수업도 하고 네네. 막 이렇게 그런 이제 제자 관계가 됐는데 네. 그런 거 보면서 느낌이 좀 남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리뷰를 할 때 뭐 사실은 뭐 저희가 또 뭐 대단하게 준비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펙터 뭐 저희가 뭐 회로 까고 뭐 칩이 뭐 들어가지 이런 거 볼 건 아니니까 네. 우리가 뭐 저기 뭐 공대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저희 안에서 많은 좀 솔직 담백하게 네.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개인 취향이 반영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를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좀 그런 면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리펙터 타임즈에서는요. 네. 재민이 제 동생. 오늘 홍보 제대로 들어가네요. 아, 노래 제목을 네. 알려줘야 되는데 네. 사랑을 모르던 때로. 사랑을 모르던 때로 재민이. 네, 재민이 2018년 2월 12일 날 싱글이 나왔네요. 네. 네, 많이 들어주시고 소스 오디오의 재민이도 많이 애용해주시고 네. 바라면서. 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